센서리 너브. 자, 센서리는 감각이라는 표현이죠. 감각에. 그리고 너브는 신경이니까 감각신경들은 이렇게 갑시다. 감각신경들은 have specialized. 자, specialized만 밑줄 긋게요. 얘만 동사입니다. have 플러스 pp는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뭐 한 거야? 해왔습니다. 어, 잠깐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번처럼 똑같은 실수를 또 했네요. 그치? have,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된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를 해석할 때요, 끝에 있는 것들 해서요, 말단들이라고 해석할게요. 특별화된 말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inner tissue에, tissue는요, 조직세포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조직세포에 특화된 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열자. 되시냐 와시냐인데 당연히 되시겠죠.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 조직들은, 자, 이 대시 꾸며주는 게 뭐기 때문에 조직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엔딩도 될 수 있고 그 말단들은인데, 말단들은으로 가자. 그 말단들은 이렇게 하자. 그 끝들은, 자, 결국은 또 S가 붙어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도 복수가 되는 거라서 픽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죠. pick up 합니다. 됐죠? pick up을 여기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외울 거냐면요, 포착하다라고 또 외울 겁니다. pick up, 포착하다. 포착합니다. 사로잡습니다. 특별한 뭐를 잡아요? 골라내는 거야. pick up 하면은 골라내는데 특별한 감각들을 골라냅니다. 특정 감각들을 포착해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if가 있으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시로 간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만약에 네가 step on, 밟았어. 뭐를 밟았어? 날카로운 물체를 밟았어요. such as 뭐뭐와 같은 물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핀을 밟았어. 내고를 밟았어. 그러면 그 말단 신경들이, 신경의 그 말단들이 in the foot, skin, 피부에 있는 그 말단들이 will transmit 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transmit 하면요, 전송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달하다, 전송하다. 전달하는데 그 고통 감각을 어디로 전달했냐면요, 자, 여기지. transmit 전달했는데 A를 up, 여기 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감각을 너의 다리 위로 전달하고, 그리고 또 위로 전달하고요, 또 뭐뭐를 따라죠.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어디까지? 이때는요, 까지가 되는 거야. 투가요. 다시, 통증의 그 감각들을 너의 다리 위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위를 전달하는데 뭐뭐를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스파이널이 이제 이게 뭐냐면요, 척수란 표현입니다. 척수. 그러니까 척수를 따라서 어디까지 위로 가는 거야? 브레인으로 갑니다. 뇌까지 전달됩니다. 그 고통 그 자체는 is unpleasant. 기쁜 거야? 기쁘지 않은 거야? 기쁘지 않은 거죠.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기쁘지 않은 겁니다. 불쾌한 반면에 it is, 이것은 사실인데, 자, 사실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요, 지금 임팩트는요, 사실 속에 있다 우리가 갔지만 그냥 사실은 해서 그냥 삽입된 부사구로 봐. 이 임팩트가 여기 있으면 차라리 나. 이거는 기쁜 그 불쾌한 거야. 고통 그 자체는 불쾌한 반면에 이것은 뭡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액트 에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액트 에지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또는 작용하다 라는 의미를 쓰여서 act as를요, 우리 serve as 정도로다가 쓸 수 있습니다. serve as.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요,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보자. 사실 이것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로서의 작용이야?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은 보호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죠? put the foot, 그 put, 발에 적응을 해놔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지? 그러니까 발의 고통 그 자체는 기분 나쁜 건 맞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임팩트는요, 여기 들어갔던 임팩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니들이 몰랐던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뭐냐면 act as 뭐 하고 있는 거냐? 작용하는 건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보호적인 메커니즘을 작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보호적인 작용이었던 거야. Within the brain, 그 뇌 안쪽에서 그 신경들은요, will connect, 연결합니다. 누구를 연결하면요, 서로서로의 지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형광펜 밑줄 볼게요. 조심해야지.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어? 연결? 되다라고 수동태처럼 해석을 했고, 니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 뭐로 나왔어? 수동태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 능동으로 나왔지. 근데 선생님도 이거 그냥 be connected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2가 있어서 그런가? 어디 어디에 연결되다 해서 2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서 이거 수동태로 쓰지 않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신경들은요,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로 열자. 앞에 지역이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대시라 그랬고, 없으면 왓은 안 돼. 있으면, 없으면 왓이라 그랬지. 그 지역은 단수야, 복수야, 지금. 꾸며주는 게 에어리어지. 단수지. 그럼 얘도 단수가 된다 그랬지. 그럼 동사에 뭐 붙일 거야? S 붙여주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통제하는데, 누구를 통제해? 몸을 통제하는 거야? 아니면 스피치, 언어를 통제하는 거야? 이거를 통제하는 지역하고 연결됩니다. 섣부르게 하지 말자. 지금 행동 나왔다고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이웰. 자, 메이웰이 무슨 뜻이었어? 예린아, 메이웰 무슨 뜻이었어? 메이웰 뭐뭐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May as well' 하게 되잖아요. 자, 'May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낫겠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네가 당연히 하도록 하겠어. 당연히 소리치는 것은 당연하도록 하. 그래서 당연합니다. 요새 그래서 하자. 여기 콤마가 있었구만. 그래서 미안하다. So that 앞에 콤마가 있는 게 확인됐잖아. 이때 대신 생략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콤마 다음에 so that이 나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리칠 겁니다. 어우 이렇게 소리를 칠 거고 아니면 어떤 거 할 거야? 무언가를 말할 건데 그 무언가는 rather 다소 less polite 공손하지 않은 거를 말하게 될 거니까 어디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스피치를 통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들이 가리키는 이제 신경들이 되겠죠. 그 너브들은 가볼게요. 그 신경들은 아마도 또한 연결될 건데 모터 너브에 연결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 연결이야? 언어적인 부분에 연결이 돼 있는 신경이라면 5번에서는 지금 모터 너브는 무슨 신경이었지? 운동신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연결할 건데 운동신경에 연결이 될 겁니다. 또 가로 열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니까 대수로 갈 거고 이번에는 너브스 복수를 꾸며주니까는 트래블에 가면 되겠죠. 그들은 여행합니다 하지 말고 이동하다라고 해석하세요. 고등학교 용에서 트래블은요 그냥 무브 정도로 하면 돼요. 움직이고요. 백 다운 어디로 가냐면요 스파이널 코드. 아까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척수라 그랬죠. 척수 아래쪽으로 등, 이때 백은 등이라고 할게요. 그 등 아래쪽에 스파이널 코드로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보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 해서 엔드가 이 투투를 묶어주고 있죠. 근육에 묶어주고 있는데 너의 다리 근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가로 열자. 너의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때 대시 다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근육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육들을 꾸며주는 거야. 요거 조심하세요. 그 근육들은 이제 뭐 합니다? 수축 근육들이니까 수축합니다. 컨트랙트는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 계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수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뭐 한 거야? 수축합니다. 빠르게 수축해요. 뭐 하기 위해서? 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투구정사로 가자. 너의 발을요, 리프트 들어서 멀리 떨어뜨려요. 그래서요, 리프트랑 어웨이랑 묶어줘. 어웨이의 방향성은 동사랑 연결되겠지? 떨어지는 거야. 너의 발을 떨어뜨려요. 뭐로부터? 고통스러운 사물로부터. 아까 우리 뭐 핀 같은 게 있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신경에도 연결돼 있고 근육신경에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발을 빨리 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볼게. 그 센서리와 그 감각과 그리고 운동신경들은 또 S 붙었죠. 그러니까 S 붙어있죠. 복수죠. 컨트롤, 통제합니다. 거의 모든 기능들을 통제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In the body. 그 몸에서 중요한 모든 기근들 거의 다 합니다. from 동그라미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보여주겠네요. to 동그라미 beating of the heart 심장이 뛰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그 goat의 움직임까지. 이 goat는요, 자 니네들 모를 거야. goat 하게 되면 이게 장이야, 장. 소장, 대장, 내장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goat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철학적인 조사 직감이란 뜻이 있어요. 고트가 무슨 뜻이 있다고? 직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움직임까지 하고요. 그리고 땀 흘리는 거. And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아, 다른 모든 것들. 자, everything이니까 else가 뒤에서 그럼죠. 다른 모든 것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 그리고 운동신경들이 거의 모든 기능들을 하는데 그 뭐 거의 모든 기능이 뭐가 나왔어? 심장 뛰는 기능이라든지 장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땀을 흘리는 거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의 대부분의 기능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알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자, 여기에서의 제목을 우리 적고 갈게요. 제목. 신경이 몸을 보호하고 움직이는 목적과 방법. 여기 책에는 목적이란 말이 없는데 목적과 방법,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해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야. 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이 밑에 나왔습니다. 전달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대시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는 않아. 조금 약간 부사구가 연결되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머슬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S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구조적인 것만 봐서 레그 다리 한쪽이네? 그럼 S 붙여야지 라고 한 순간 선생님이 다리를 자르든지. 36번 가볼게요. 내용을 볼게. 오케이. 이거는 지구의 창조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였어?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원자 나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가보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have heard 들었을 거야. 이러한 농담을 들었을 거야. How do you eat elephant? 코끼리를 어떻게 먹죠? 라는 농담을 한 번쯤은 들어왔을 거야. 그 대답은 is 뭐뭐였냐면요, one bite at a time. 자, at a time만 보자.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표현입니다. 준이야, 무슨 뜻이라고? 한 번에 한 번, 한 입, 한 번에 한 입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So, 그러면, 이거야. 그렇다면, so의 느낌이 지금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렇다면 정도로 가자고요. 그렇다면, how, 어떻게 do you, 자, 여기에서는 build라는 뭐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두가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드니, 지구를 어떻게 만들죠? 이것은 복잡한 거야, 간단한 거야? 아유 진짜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것도 역시 간단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더가요 또한으로 쓰이려면 역시로 쓰이려면요 부정문에서 역시입니다. 부정문. 얘는 긍정문에서의 역시예요. One autumn at a time. 한 번에 한 원자. 이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원자라 그랬어요. 원자들은 아, 뭐뭡니다? 기본적인 빌딩 블럭입니다. 자, 빌딩 블럭 우리 한 번에 우리 벽돌이라고 하자.
기본적인 벽돌인데 오브 크리스탈에 자 어떤 크리스탈은 뭐라 그랬죠? 결정체 수정이라고 하지 말자 그랬죠? 여기서는요 결정체들의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스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뭐 때문에 정도로 갈게요. 뭐뭐 때문에 모든 그 바위들이 만들었던 거야 만들어진 거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면 되겠죠. Be made up of 한 번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표현도 적을게. Consist of, be composed of. Consist를 쓰게 되면요, Consist를 쓰게 되면은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 수동태가 없어요. 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nsist of, composed. 하나 더 적으면요, 요거까지 적자. 요새 좀 나오는 거야. Comprise. Comprised of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 모든 바위들은 be made up of 구성되어 있는데 수정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어디선가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죠. 왜 밑에다 선생님 뭐 적을 것 같아? 더비교급 그리고 더비교급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해석입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더 좋습니다. 됐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다른 걸로 또 가르쳐준 것도 가르쳐주세요. 자, 더더의 동그라미 치면 얘를요, 하나의 접속사로 만들면 뭐가 된다 그랬어? 에지가 된다 그랬죠? 이때 에지는 뭐뭐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야 주었으면 되겠다. You know, 네가 알수록 동사는 목적어가 어디 갔지? 뭐가 목적어야? More, 더 많이 알수록 About, Atom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자, 그 다음 거 더 좋습니다는요 오, 이거는요 It is bett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어 동사가 안 보이면 그냥 It is 써버리면 돼요. 뒤에 It i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It is better 이런 식으로다가 없었던 It is를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적어줬고 오늘 또 두 번째 적어주는 거야. 이 문장을 가지고요. 알겠죠? 서술형 이런 거 조심하세요. 크리스탈들은요. Come, 옵니다. 생겨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Come은요. 생겨나다, 발생하다라고 해석해 줄 거야. 크리스탈은요. 생겨나고 발생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 결정체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생겨납니다. 대시냐 와시냐 이제 어떻게든 꾸며주는 게 있죠.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이것을 뭐뭐라고. 지금 요 부분이 빠졌잖아. 컬이라는 동사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때의 컬이 뭐뭐를 뭐뭐라보다 5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대수로 갈게요. 이 대시 꾸며주는 건 누굴까? 과학자들 뭐뭇을 부르는 거? 쉐이프라고 하자. 과학자들이 부르는데 그 habit, 습관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꾸며주는 거로 하고요. 자 됐고요. 자, habit은요 우린 습관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습성 어떤 규칙이라고 하시면 되죠. 원자의 배열을 우리 그치 과학 배운 층으로 원자의 배열 정도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책에는 습성이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원자의 배열 정도로 보자고 그치 배웠던 내용이죠. 흔한 그 결정체의 배열 습성은 S 붙었죠. include 포함합니다. square를 포함하고요. triangle을 포함하고요. and six side hexagon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거 목적어 세 개를 묶고 있네요. and가요. 스퀘어는요, 뭐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영어에서 트라이는요, 3이란 뜻이니까 세 개의 각도, 앵글이 각이니까 삼각형. 영어에서 헥사하게 되면 얘가 6이란 뜻입니다. 헥사곤 하면 육각형이에요. 알겠죠? 5는요, 뭐게요? 펜타입니다. 펜타가 5예요. 알겠지? 자, 보통 그 크리스탈들은, 결정들은 형성, 합니다. 동사로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접속사가 나왔거든요. 접속사가 나왔거든. 일단 볼게요. 형성하는데 언제? 그 액체들이
야, 상식이지. 힛 업이야, 쿨이야? 쿨이지. 응? 그, 저기, 뭐야, 그거 안 해보고 왔어? 이거 뭐지? 가보자. 자, 액체가 식을 때 형성합니다, 형성됩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거, when you create, 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처럼, 아이스큐브를 만들 때처럼, 네가 얼음을 만들 때처럼, 그 얼음이 식을 때 그 크리스탈이 형성됩니다. Many times, 많은 경우에 크리스탈, 그 결정체들은 form, 형성합니다. 방법들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방법들인데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어떤 방법들이냐 하면 do not allow, 허락하지 않아. 어를요? 요거지. perfect는 완벽한이고요. imperfect는 완벽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지. 불완전한 이라는 뜻이지. 요거 조심해. 앞에 not이 있었을 때 not이 있으면 긍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내용적으로 지금 보면은 완벽한 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가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내용적으로 책으로 보면은 perfect가 맞아.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모양들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형성됩니다. 무슨 얘기야? 그 결정들이 완벽한 결정들로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적으로는 쉬워. 잘 봐.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낫만 지우잖아요? 그럼 이번엔 뭐가 돼야 돼? 낫이 없었으면 이제 그때는 뭐가 돼야 돼? 임퍼펙트가 돼야 돼.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거 조심하라고.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니까는 영어는 가자, 집중해. 만약에 그 조건 상황들이 are too cold, 너무 춥고 너무 뜨겁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데 충분한 원 재료의 자원들이 없어. 그래서 소스 메터리라면요, 원천 물질이라고 돼 있네요. 원천 물질, 뭐 재료들이 없어. 충분히 없다면, 재료들을 지금 셌어 안 셌어? 원천 물질 셌어 안 셌어? S가 없지. 그러니까 단수로 가야 되는 거야.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거기에 재료의 물질이 되는,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그들은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고 꼬여진 모양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고 꼬여진 상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줄고. 이건 어떤 경우야? 여기 왜 밑줄 긋어? 불완전한 모양인 거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책에는 퍼펙트로 돼 있어. 앞에 낫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외운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퍼펙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조건 상황들이 오를 때는요, 우리는요, 봅니다. 뭐를 봐요?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디스플레이는 경관 모양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배열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배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배열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예린아, 다른 말로 하면 퍼펙트 쉐이프죠. 준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같은 단어의 반복을 내용적으로 피하고 있을 때, 문맥적으로 맡을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때로는 usually. 자, 하여간 잘해 새끼들. 가자. 보통 이것은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했냐면요, 어떻게 가냐고 준이야? 포함합니다인데 선생님이 이것만 본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느리고 꾸준한 환경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는 한눈에 보였어. 그래서 이걸 고른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로 쓰기가 힘들다 그랬지. 보통은 이것은 포함하는데, 느리고 꾸준한 안정적인 환경을 포함하는데, 가로 열자. 여기에서의 꾸준한 환경은요,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컨디션, 이거라 그랬죠. 조건 상황이라 그랬죠. 자, 이 환경은요, 웨어슬래 위치슬래인데, 지금 얘가 장소로 보이니까는 웨어 써야지 이러지 말라고. 구조를 보라고. 그 각각의 개인들이, 윤서야, 각각의 개인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아니, 미안하다. 사람들이 아니네. 그 각각의 그 원자가 have, 원자들이
가지고 있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렉이냐 이거 플랜티 마늘이냐 렉 오브 결연이 아니면 뒤에 거 보자. 크리스탈 레티스 이거 레틱스가 뭐였었지? 레틱스가 규칙적 배열. 그래서 이거를 결정 격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지. 결정 격자. 그럼 여기는 규칙적 배열이고 결정 격자인데 잘 만들어진 거잖아. 규칙적이잖아. 모양이 괜찮은 거란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는 꾸준하고 느린 환경이란 얘기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거야. 충분한 느리고 꾸준하니까 안정되니까는 시간이 많았었던 거야. 내용적으로 많았었던 거지. 이건 빼박이죠. 플랜티지.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지는데 많은 시간을 가진데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는 위치는 안 되는 거지. 웨어로 가야겠죠. 그 각각의 원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는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건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부를 포함하고 어떤 시간? 조인할 시간. 이건 뭐뭐 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뭐 할 시간? 맞출 시간. 완벽하게 뭐뭐로다가 자 여기에서 잘 봐. 대시냐 와시냐 잠깐만. 자 다시 지구의 창조 과정은 한 번에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는 결정을 만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면서 그리고 이게 환경이 적절하게 잘 맞아지게 되고 꾸준한 시간과 그리고 천천히 된다면 아름다운 결정 격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암석이 되고 그 지구를 형성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37번 자 37번에서는요 기타줄은 소리를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 기타줄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야 돼? 나무판에 연결돼 있고 그래서 플레이트가 나왔었나 여기서 뭐가 나왔었지? 어떤 판이 나왔었지? 그 판에 뭐 하는 거야? 연결돼서 소리가 증폭이 돼서 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타 소리가 증폭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반사가 되고 증폭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When you pluck 할 때 자 플럭이 기타줄을 튕기다 라는 표현이었었죠. 여러분들이 기타의 줄을 튕길 때 이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끝났어요. 이것은 움직입니다. 어디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몇 번? 수백 번 움직입니다. 매 초마다 그것 됐다고 숨차네.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논리적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논리적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랬지. 당연스럽게도 이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so that 그래서 대 뒤에다가 또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cannot see it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보는데요 그 뭐를 보냐면요 아웃라인만 보는 거야. 자 아웃라인은 형태야 윤곽이야. 움직이는 그 줄의 윤곽만 보는데 그 윤곽은 어떤 거야? 분명한 윤곽이 아니면 희미한 윤곽이야. 희미한 윤곽이 되겠죠? 됐죠? 스트링은요 자, 그 줄들은요 바이브레이팅 하는 줄들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이 정도로 보자. 그 줄들 스스로 이러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그 줄들은 make 만들어내는데 자 줄들이 주어니까 동사에 s 안 붙였죠. 하, 여기가 좀 이상하지. make hardly any noise 자 여기까지 끊어줘. 어떠한 소리로 만들어낸다 거의 만들지 않는다야 거의 만들지 않는다지. 그러니까 hardly는요 낯이 없는 부정문일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스트링들은 주어동사 나왔으니까는 얘는 안 되는 거야. 오브가 있으니까요 우리 접속사 간 거. 왜냐하면 그 줄들은 매우 가늘어요. 그리고 줄들은 don't 뭐뭐 하지 않아요. pussy much 이거지. 밀지 않아요. 많이 밀지 않아요. 공기를요. 됐지. 이때 about의 형광펜 밑줄 about이 이때 about이 주위에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공기를 주위에 많이 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는 지금 소리가 나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네가요, 어태치 붙였어요. 그 스트링을요, 어디에 붙였냐면 큰 헐로우 박스에 들었는데, 이 헐로우가 무슨 뜻이었었지? 빈. 그치, 속이 빈 큰 박스에 네가 줄을 넣었어. 라이크 예를 들면 기타 바디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러면 그 진동이 이스 뭐뭐 됩니다? 이게 조심하는 거야. 증폭하는 거야, 증폭되어지는 거야.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amplify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amplify가요, 증폭시키다라는 표현이고요. 수동태로 쓰여서 지금 amplify가 증폭되어집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노트, 이때는 음악에서의 노트는요, 필기 노트가 아니라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음은 is 뭐뭐입니다? 들립니다. 이렇게 되겠지. 들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크게 들려지게 되고 분명히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홍과표 밑줄거. 여기 왜 밑줄거 쓸까? 왜 밑줄거 써? 목적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온 겁니다.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서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거는 뭐야? 현상을 지금 보여준 거지. 아직 원리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집중하고 보세요. 그 줄의 진동이 is passed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갈까요? 전달 passed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같이 그자. pass on. pass on 하면 얘가 전달시키다죠. 뭐뭐를 전달하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BPP니까 전달되어지다 수동태로 본 겁니다. 그 줄이 바이브레이션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디에 전달되어? 어디 어디에 전달되어져요? 나무로 된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패널이었구나. 그 기타 바디에 그 패널에 전달되어집니다. 자, 이때 패널은 나무판이라 그랬죠. 그냥 나무판에 전달이 되어지고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그럼 이거는 뭐야? 앞에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는 얘는요. 그리고 이것은 단수로 보는 게 좋겠지. 그 이것은 vibrate 진동시킵니다. back and pulse 앞뒤로 진동하게 돼요. 똑같은 비율로다가 as 누구만큼? 누구만큼 똑같은 비율이야? 스트링만큼. 스트링만큼이나 똑같은 속도로다가 됐죠? 자, 여기서는 여기만 밑줄게. the same이 나오면 결국은 뭐로 끝난다? B로 끝나고 A, B 우리가 보통 외우지만 B와 같은 A라 그랬죠. 그래서 스트링과 같은 그 비율로다가 앞뒤로다가 진동하게 됩니다. 미안한데 지금 선생님이 잠깐 책을 봤더니 나는 이게 현상을 보였더니 얘가요. 그리고 이거 진동하는 주체는 패널이었던 거야. 그래서요 and day로 써야 돼요. 미안하다. 이 패널을 꾸며, 이거 패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쓰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트가 돼요. 얘가 아닙니다. 가자. 그 진동은, 나무의 그 진동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누가 주었냐? 바이브레이션이 S가 안 붙었지. 그러니까 그 만들어냈는데 좀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요. 그 공기 압력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콤마 동그라미 여기는 지금 S가 없는데 잠깐만 여기선 또 뭐야 파동들이 되면은 위치 트래블이 되겠지 그지 위치 트래블이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것은 트래블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건요 그리고 데이 그들은인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웨이브스 파동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동들은 여행하고 이동하는데요 away지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travel away를요 떨어져서 여행합니다 하지 말고 그냥 멀어집니다 그 기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5, 6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리가 되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이제 잘 보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파동들이 도착했을 때 너의 이어드럼에 도착했을 때 이어드럼이 고막이었었죠? 고막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뭐합니다? 구부러집니다 in and out 안팎으로 똑같은 수의 여러 번이 되겠죠? 초당
오리지널 스트링보다 아 만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The same as가 나왔죠. 여기 봐봐.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예. 오리지널 스트링과 똑같이 그 같은 수의 앞뒤로다가 굽으로 칩니다. 여기 문장은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 문장은 누구랑 똑같은 문장이냐면요 요거랑 똑같은 문장이야. 얘랑 얘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까도 판이 바이브레이트 했고 그게 이게 밖으로 나와갖고 공기를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귀에서 원래 스트링이 냈던 그 소리의 그 진동수만큼 똑같은 걸로다가 안팎으로 굽으로 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바이브레이션 대신에 쓴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같은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요 5번 6번 7번은요 이거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와서 다른 문제로 좀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6번 문장 정도를 조금 빼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끼워넣기 문제로다가는 맞아요. 왜냐면 원리가 1번, 2번, 3번 차례로 나타나고 있잖아. 기타에서 판이 진동을 했고 공기 진동하고 고막 진동하고 이런 원리로 가니까는 이 부분이 빠지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끼워넣기 문제로 좀 좋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요 어떻게? The same number time a second as original string. 한 번에 해석은 안 되지만 지금 이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그 추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37번 주제는 적고 갑시다. 주제 원리라고 할까? 기타 소리가 기타 소리 말고 이렇게 하자. 아 기타를 하자. 기타 줄이 증폭되어 우리의 고막으로 들어오는 원리. 됐지? 기타 줄을 나무판에 연결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크고 명료하게 돼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우리의 똑같은 속도로다가 우리 귀에 진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가보자. Boundary of work. 이것도 주성고에서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쳐줬어 니네들한테. 그래서 나도 그 답을 내가 틀렸어. 잘못 가르쳐. 근데 다시 보니까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어. 정확하게 하자. Boundary, 그 경계들은 between 누구 사이에서 work at home, 집과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경계는 아, 또 나왔어요. 그 경계들이 블러링,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블러가 앞에서도 나왔고 뒤번 연달아 나왔어요. As portable, 이때는요 이거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하는 양태의 접속사입니다. 그 포터블, 손으로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움직임이 가능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따라해봐.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뭘 고민해.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그냥 어순을 외우면 돼.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간목적어, 진목적어라 그랬죠? 그래서 it은 가짜 목적어,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 부분이고 문장은 길게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야. 자, 만드는데 뭐를? 이것을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가능하도록? 어디에서나 일하는 것을요. 언제든지. 자, 계속할게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포터블 지네지가 점차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주제문으로 찍고 갔었다고. 맨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그랬었거든요. 자, 가볼게요. 사람들은 differ, 다릅니다. 여기에서 다른 거야.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 묻는 문제죠? 뭐 그냥 뭐 그냥 갈게요. 이런 것들은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to manage, 다루는 것을, 그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 뭐뭐 하는 시간이니까는 to meet으로 가자. to meet. meet work. 자, meet work는 그 회의 시간이라 그랬었나, 이거? 그냥 충족시키다? 아, 일과 그리고 바깥쪽에 다른 쪽의 책임감들을 meet, 이때 meet라는 단어 정확하게 알고 가자.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 있죠? satisfy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과 그리고 다른 쪽의 그 책임감들을 충족시키는 그들의 시간을 다루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다릅니다. 개인들은 다르다. 주제문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지. 사람마다 다르다가 주제문인 거야. 알겠어요? 가볼게. 몇몇 사람들은요, prefer 더 좋아합니다. 분리시키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요, 세그먼트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도 얘도 투부정사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ing 안 나오죠? NO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요, 분리시키는 걸 좋아하고요,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역할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신요, 항상 가로 여세요. 빠질 수 있는 친구야. 앞에 콤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 경계가, 크로싱이니까는 요거를 잘 해석하라 그랬지. 바운더리, 크로싱, 네모. 그 경계가 교차되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차 지점. 만나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지점들이, 아, 뭐뭐 되어지도록, 만나는 게 어떻게 되죠? 많도록 아니면 최소화되어지도록. 최소화되어지도록. 어법 문제,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나오겠죠. 자, 3번의 별표치고 다시 볼게. 몇몇 사람들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분리시키는 걸 좋아해. 그러면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는 교차점이 많은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치, 적어지는 거가 되겠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미니마이즈가 오는 겁니다. 그 경계의 교차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자, 지금 여기에 들을 거는 하지만 예를 들면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might keep 유지할 건데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을 유지할 겁니다.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요. 직장이나 가족을 위한 이메일 계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뭐 할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된, 이렇게 하자. 형용사로 가야겠다. 이거 동사니까.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니까. and 세모치고요. 그리고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해서 keep의 1번. 얘가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keep의 1번 and 그리고 얘를 묶어 주고 있는 거야. try to 노력하는데요. conduct 수행하려고 노력해요. 일은 직장에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요. take care 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서 이번에는요, 누굴 묶어 주고 있는 거야? to contact랑 얘를 묶어 주고 있는 거겠네. 이번에 end는요. 길어졌을 때 병렬 구조가 나열될 때 조심해야 돼.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거라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해요. 오직 뭐 하는 동안에는? 쉬는 동안이나 non-work time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요, 가족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We have, 우리는요, have not fixed, 이미 알아채웠고, 봐왔어, 알아왔어요. have plus pp죠? 우리는 이미 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그먼터들의 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세그멘터는 어떤 사람들이야? 직장과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 분리시켜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요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뭐하고 댕겨요? 두 개의 핸드폰을 지니고 다니는 거죠. 지니고 다니는 세그멘트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나는 직장을 위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플렉시블, 유연한 스케줄 워크를요. 잠깐만. 유연한 스케줄은요. 자, 유연한 스케줄을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뭐라 그랬지? 그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유연 근로제였었나? 유연 근로제는 이렇게 할게. 유연 근로제 시간들은 워크 작동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누구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왜냐면이 나왔네. 왜냐하면 주어동사 바로 보였잖아요. 자, 민서가 enable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이지.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거야? 투부정사, 아, 안 나왔네. 미안하다. 가볼게. 이 사람들은요, enable, 주동사 나왔죠? 그럼 because로 할게요. 그들은 할 수 있게 해요. 그 distinction을요. 자, distinction이 뭐라 할지? 구별을 해요.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못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야? 더 잘합니다. 누구 사이에서? 그 시간, 직장에서의 시간과 in other roles,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을, 사이에서의 구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문장을 크게 볼게요. 여기에서 어쩌면 some people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온 거야? other people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직장과 다른 역할들,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직장이 아닌 곳의 역할을 구별하는 잔 사람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다면 지금 7번, 8번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구별하지 못한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봐볼게. 그 다른 개인들은 이렇게 갈게요. 여기 이제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개인들은 prefer 더 좋아하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단어의 별표죠. 이게 핵심이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는 거에 반대말은 합치다, 통합하다니까는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일과 가족의 역할을 통합해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통합합니다. This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은 아마도 인테일 할 겁니다. 자, 인테일이 무슨 뜻이었지? 인테일이 수반하다야. 수반하다는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수반. 어컴패니. 어컴패니 하면 수반하다라는 표현이죠.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수반할 건데, 뭐를 수반할 거냐면요. 자, 텍스트 메시징을 교환하는 것을 수반할 거고요. 누구랑? 아이들과, 직장으로부터. 아니면 이메일을 뭐 하는 것을 수반할 거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수반할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returning to 직장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찾기 위해서.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Inbox는 메일함이라 그랬죠. 메일함, 들어온 박스에 수백 개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휴가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집에서 이메일을 모니터링하거나 직장으로부터 아이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선 트레이딩의 1번, 5월 모니터링의 2번, 이렇게 동명사 동명사 묶여져 있는데 여기에 rather than은요, 역시 얘도요 등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해서요, ing, ing, ing가 여기에 묶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문도요, 시험 문제 잘 나올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8번도요. 일단 주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주제를 선생님이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디지털 시대에서 1과 그리고 3, 여선 3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역할들, 직장에서의 역할과 다른 역할들의 그 모호해진, 희미해진, 모호해진이라는 단어가요, 베이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있고요. 책에서는 희미해진 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 블러라는 단어가 나왔죠. 희미해진, 모호해진, 이러한 그 경계. 1과 그리고 3과의 모호해진 또는 희미해진 경계에서 경계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완벽한 분리고 하나는 그 통합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주제를 놨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쳐줬다는 거야. 주제는 여기 있는 거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알겠죠? 니네들이 만약에 오늘 시험 봤으면 이거 다 나왔으면 다 틀린 거지, 주제에서. 미안합니다.